자, 이제 21번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이제 이건 지금부터는 주택조합은 이제 빼버리면 돼요. 주택조합 리모델링은 여기에서 싹 빠지면 돼요, 이제. 얘는 별도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렇게 운영한다. 그럼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부터는 다 누가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자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에 뭐를 확보해라? 소유권을 확보하되 그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누구한테?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보면 10만 미만이네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빠져야죠. 구청장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근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지자체가 감당이 안 되겠죠?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고요. 10만 이상이면 누구에게? 도지사. 도지사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5번도 개정됐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승인 얻은 날로부터 5년이에요, 5년. 이제 이게 개정이 돼서 몇 년이라고요? 5년.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건설 사업 촉진하기 위해서, 자, 등록사업자들 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건설을 하니까 착수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개정돼서 이것도 5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2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자, 원래는 30호 30세대 이상인데 1번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공공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단독주택을 건설한다면 이때는 얼마 이상이라고요? 50호 이상. 한 옥도 몇 호 이상? 50호. 그거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이에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50세대 이상이에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면 몇 세대 이상이라고요? 50세대 이상. 여기에서 신경 쓸 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거지 원룸형 주택은 50세대 이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아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여기 재개발, 재건축 나오면 안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이라면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자들이 50세대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뭐 여기 재개발, 재건축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그것만 알면 되고. 자, 원칙 리모델링은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30세대 이상이면 뭘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그거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23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이자들이 할 때만 국장에게 승인받는 거지 지방공사는 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받아야 돼요. 여기 지방공사 들어가면 안 되고 틀렸고,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서 그때에 한해서 장관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주택건설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주체가 1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1단의 주택단지를 수개로 분할한 거니까 규모를 따질 때는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산정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 4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당해 대지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 보세요. 자,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얼마 이상만 80% 이상의 무슨 것만 가져도 사용권만 획득해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4의 경우 사업주체는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이럴 때는 나머지 20%는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거죠. 얘는 공적사업주체가 아니니까 수용권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를 인정한다고? 매도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거를 살 때는 대지 소유자하고 3월 이상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때 대가는 뭐로 주고? 시가로 주는데 자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가졌다면 모든 소유자에게 95% 미만이면 원주민을 모한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5번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제외된다고요? 원주민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셔야죠. 24번 공구라는 거 하나 새로 생긴 거니까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라면. 그렇죠? 그러면 3번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죠. 공구별로. 네, 당연한 얘기고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거 개정돼서 다 5년이라고 그랬죠. 5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도 뭐별로 받을 수 있다고요? 공구별로 받을 수 있는 거지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틀렸죠. 자, 25번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개정된 거니까.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인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이렇게 되는 거죠. 외의 공구는 최초의 착공 신고일 거기에 줄그시고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착공해야 하고요. 요거는 똑같아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공사 착수 기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네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네, 틀렸네요. 사업 주체가 착공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눈에 익혀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6번입니다. 주택법령상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한 요건이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가 도시지역 중 모든 상업지역 그러면 안 되고요.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왜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해야죠? 유통상업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거 국회법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2번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거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거예요. 몇 세대 미만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근데 뒤에 있는 건 지워버리세요. 삭제됐어요. 자, 단위 규모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이것도 개정돼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의 경우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적용됩니다. 요거는 공급에 관련된 문제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에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얼마 미만이면, 90% 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건축 허가 받아라.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5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농업협동중앙회, 거기에다 줄거놓으면 돼요. 농업협동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27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가보죠. 주택법령상의 매도 청구권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따지지 않아요. 이 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80% 이상의 뭐만 가지면 된다? 사용권. 근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주택이 무슨 주택이냐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니까 1번도 맞는 얘기고.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그 대지 위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고요. 면적 중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공시지가 틀렸고, 매도 청구 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충분히 뭐하라고요? 협의해라. 28번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라면 장관, 지방공사면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죠. 틀렸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신고한다.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해야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나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줘야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검사도 당연히 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4번이 맞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사업계획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얘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할 수 있다. 많이 틀렸네요. 자, 29번
사용 검사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검사 받아야 돼. 이제 그거 하나 알면 돼요. 사용 검사권자는 누구다? 자, 주택공사가 완료되면 원칙은 누구냐면 사업 주체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사용 검사 여기 간단하게 써주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받으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사용 검사를 해라. 근데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이라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다만 공동주택이라면 모별로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고요. 대지조성사업이라면 모별로 구획별로. 이 정도면 맨날 똑같이 아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자, 2번 사업주체가 파산당했어요. 원래는 사업주체가 받아야 되는데 파산당했으면 보증한 자, 보증한 자가 없거나 이자도 망했으면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되고요.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신청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시공자, 입주 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4번에 보면 시공자도 들어가죠. 여기 보세요. 만약에 사업주체가 망했어요. 사업주체가 망하면 절대 시공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입니다. 근데 얘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시공자도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게 4번 얘기고, 시공을 보증한 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전 등께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전부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모별로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틀렸네요. 자, 원래는 다 완료돼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으로 인해서 다 완료는 안 되고 동별로 완료가 됐다면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30번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아니죠.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죠. 주택법에 의한 사용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사용 승인 별도로 받아라? 아니죠. 의제되고요.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왔네. 이거 파산당한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시공자도 보증한 자도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3번이 맞고,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주택은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도 허용되죠. 틀렸고. 31번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선 모별로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 너무 쉽죠. 네. 사업주체가 파산당했네요. 그러면 시공보증자도 없대요. 그러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 정해서 잔여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되겠죠.
공구별로 분할해서 했다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죠.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대상주택이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공동주택이니까 모별로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습니다. 32번 간선시설인데 사실 몰라도 되는데 한번 가보죠.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동종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이 간선시설이라고 그랬죠. 다만 이 중에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만 있어도 간선시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3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이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는 거죠. 예, 간선시설은 의미가 1번처럼 이 주택단지하고 바깥에 있는 거 연결시키는 거니까 얘 사업이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100호 이상, 몇 호 이상이요? 100호 이상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단지 사업이어야 돼요. 이런 사업일 때는 반드시 간선시설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누가 설치해줘야 되느냐? 설치 의무자가 설치를 해요. 누가 설치한다고요? 설치 의무자가. 그래서 일단 2번 틀리고 설치 의무자가 설치하니까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의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 경우 모든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고 밑에 보면 지자체가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자체가 설치 의무 설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로하고 상하수도예요.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하라고요? 지자체. 그런데 지자체가 설치하는 요 비용을 요거에 한해서만은 국가가 2분의 1 범위 안에서 뭐 해줄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해야 돼요. 이게 맞고요.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기간 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가 당해 간선시설을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설치해요. 그리고 그 비용의 상환을 설치 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치비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틀렸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내?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나오네.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간선시설 설치해야죠. 이때 도로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한다고? 지자체.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전기, 가스, 뭐 이런 통신, 뭐 지역 난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설치 의무자는 공급하는 자. 그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되고요. 설치 의무자는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사용 검사일까지. 단지 안에 가스 공급 시설은 간선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설치한다고? 공급하는 자가.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3번이 틀렸네요. 34번을 좀 알아주셔야죠. 간선시설은 몰라도 돼요.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이런 거나 알아두세요. 자 보세요.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면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그러니까 택지의 지원 조치가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또는 이자가 주택조합하고 결성해서 조합주택을 건설합니다. 자 이럴 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는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한대. 무슨 주택을 건설한다고? 국민주택.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자에게 뭘 기준으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임대주택이면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1번 국민주택을 50% 이상 건설 아니라니까.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1번이 틀렸고요. 국공유지를 매입했다면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매 또는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고, 만약 2년 안에 건설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등록 사업자가 아니라 무슨 사업 주체라면, 공적 사업 주체라면, 공적 사업 주체가 무슨 주택 지을 때? 국민주택. 이게 꼭 국민주택이어야 돼요. 그럴 때는 무슨 건을 인정한다고? 수용권을 인정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인정된 채비지를 타의 우선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자가 무슨 등록사업자가 무슨 주택 건설할 때, 국민주택 건설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고요. 35번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국가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쓴대요. 무슨 주택? 국민주택 용지로 쓰려면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시행자는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양도가격은 원칙은 뭐라고요? 감정가격. 근데 임대주택형이면 조성원가로 할 수 있고요. 4번 지방공사니까 공적사업 주체죠. 이자들이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뭘 인정한다고? 수용권.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36번 사업주체 보호조치.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들어가면 틀려요. 공적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도 있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죠. 등록사업주체 지워버려야죠. 등록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할 때, 뭐 이럴 때는 채비지를 매각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누구만? 공적 사업주체.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 등을 공짜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이 맞고요. 국가지자체는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해 줄 수 있다. 75%가 틀렸고, 토지 등을 수용 사용이 가능한 사업주체는 공적사업주체입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공지법상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고요. 37번 용지확보 및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50% 이상이죠. 틀렸고, 조합주택 건설할 때도 국공유지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2번이 맞고요. 매수 임차했다면 몇 년 안에 착수해야죠? 2년, 1년. 틀렸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때 양도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너무 다 배운 거, 다 나오는 거 똑같은 거. 자, 이번에는 자금이에요. 자, 일단은 이자들은 택지도 이렇게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자들이 할 때 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 이거 공부하면 돼요.
주택 상환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 상환사채는 이것만 알면 돼요. LH공사도 발행할 수 있고 또는 누구도 등록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니까 얘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돼. 개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이상이고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되고요.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갖고서도 못 믿어요. 등록사업자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못 가짓을 하고 보증. 자, 어쨌든 이자들이 발행하는 거니까 발행계획 작성해서 누구에게 승인받아라? 국장의 승인을 받고 얘는 못 믿으니까 무슨 증권? 김영식 증권. 얘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마라?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갑니다. 사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김영증권. 맞죠?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얘가 틀렸고 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없다. 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돼도 얘는 보증까지 써놨으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법이 우선 적용되고요. 이 법에서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번 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얘가 맞고요. 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계획 작성해서 국장의 승인받아야 되고 김영증권 여기까지는 맞죠? 명의변경은 항상 어디에다 하라고? 원부. 틀렸고 등록이 말소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미비점이 생기면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3번 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원래는 양도하면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맨날 줄줄이 세대원 전원이 치약 질병치료 근무 결혼 이런 거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이거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일부 그러면 안 되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할 때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건 너무 뻔한 거고 4번 갑니다. 등록 사업자인 법인이 맞죠? 이거 법인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법인인 등록 사업자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자본금이 얼마? 5억 원.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으로 상환해야 된다. 원칙은 주택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사채권자가 원하면 원리금 있죠? 원리금, 원금에다 이자를 보안 금액을 현금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5년 500세대를 3년 300세대 등록사업주체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사채의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합니다. 얘가 맞고요.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상환 3년이란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까지입니다. 뒤에가 틀렸네요. 5번에 보면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워버리세요. 없어졌고 자 리을번 지워버리세요. 없어졌고요. 자 이제 입주자 저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니은번 주택청약 종합저축 요거 하나로 통일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입주자 저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다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주택의 공급입니다. 자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주택의 공급이란 주택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택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하고 뭐를요? 복리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불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만 복리시설이라면 뭐하고요? 신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것 때문에 틀렸고,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불영으로 정하는 입주자의 모집 조건, 방법, 절차, 납부 방법, 시기, 절차, 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라. 하여튼 불영에 적합해라 이런 얘기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불영으로 정하는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요. 즉 3번, 4번 얘기는 불영이 정하는 대로 공급해줘라 이 얘기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불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격은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번,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 더 올바른 것은,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죠, 견본주택에 사용한 마감재료 목록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무가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적사업주체죠. 이자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승인도 시도지사도 아니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복리시설이면 뭐하라고? 신고. 근데 이거는 누가 할 때? 등록사업자. 이거야 계속 얘기한 게 이거.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거. 등록사업자일 때만 그런 거지. 공적인 주체는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 그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불가하니까. 2번 틀렸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마감재료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 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몰라도 돼 이런 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고요. 사업 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재료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실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사업 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실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뭘 동의를 얻어. 그냥 알려만 주면 되지. 자, 요거 틀렸고요. 3번, 분양가격 제한.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공급에 관련된 지금 얘기는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에요. 두 가지 이것만 알면 돼요. 공공택지하고 요번에 바뀐 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면 여기에 뭐가 지정됐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렇게 요 두 곳에서,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무슨 주택이죠?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에 제한을 받는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가보죠.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다 분양가격 제한을 받는다. O라고요? X라고요? X라고. 그런 주택 중에서 이 두 가지, 공공택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여기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격을 제한을 받는 거예요. 2번,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경우에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요 2번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3번은 요번에 개정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인데,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월평균 아파트의 무슨 양이요?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이상? 200% 이상 증가된 지역 있죠? 이런 곳을 대상으로 누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어디에서? 공공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반드시 분양가격을 뭐 해야 된다? 공시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4번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관광특구인데 50층 이상이니까 공동주택이죠. 적용하지 않고요.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잘못된 건 3번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원래 장관님이 정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불용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도 있고요. 5번 정도 알아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뭘 위해서?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련된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5번, 이게 뭐 새로 나온 거니까 하나 알아둡니다.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빈칸을 바르게 채운 것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의 뭐예요? 매매가격 상승률이에요. 무슨 상승률? 매매가격 상승률은 10% 이상. 그 다음에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월평균 거래량, 월평균 거래량이죠? 아까 이거 배웠네.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200% 이상.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 청약 경쟁률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죠. 얘는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이에요. 매매가격 상승률은 10%, 거래량 증가율은 200%, 청약 경쟁률은 20대 1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아이고, 계속 나오네.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지방공사는 공적사업 주체죠. 입주자 모집 승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 누가 받으라고? 등록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네요. 몇 퍼센트 이상? 10% 이상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급해서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은 몇 대 몇? 20대 1. 맞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택지비입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다 줄거놓고요. 감정가격에 불용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자, 5번에 보면 공공택지라면 이렇게 나온 거죠. 얘는 공급가격에다 줄거놓으시면 돼요. 밑에 공급가격에 불용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7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장관님은 맞죠? 장관님이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뭐 매매가격 상승률은 몇 프로? 10%. 그렇죠? 월평균 거래량은 200%. 청약 경쟁률은 20대 1. 그거 배운 거예요. 그 앞에서. 자,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에 뭘 들으라고요? 의견. 맞고요. 장관님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용을 뭐하라고요? 통보.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게 자기가 직접 이 사실을 공고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사업 주체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당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한 게 정당하다면 반드시 해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거 알면 되고요. 8번. 사업 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공택지 거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해야죠. 그 항목이 아닌 거 찾아라.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불형으로 정하는 비용이에요. 설계비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알아두시고. 또 옆에 9번에 보면 또 나와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분양가격 공시해야죠. 얘네들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간접비는 빠져야 되고요. 감리비, 부대비 뭐 이런 거, 설계비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고시해야 되는데 몰라도 되고. 자, 10번.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 얘는 며칠 안에 신청이 있으면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의 적정성이나 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한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합니다. 이거 맞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구속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 잘못된 건 4번이에요. 11번.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거를 잘 알아주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예요. 공급질서의 교란 금지. 계속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것만 알면 돼요. 여태껏 배운 거 이거. 사업 주체가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뭐 여기에서 정하는 자만 받아야지 그 자가 아닌 자가 공급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가보죠. 그러니까 청약 부금 통장 이제 이런 건 없어졌다 그랬죠? 뭐가 나와야 돼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요거 나오고요. 증여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채 양도성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안 되고 조합원 이거는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 얘기합니다. 근데 상속받는 건 어떻게 규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상속하고 모는 저당은 제외된다.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입주 딱지라고 그랬죠. 이런 거 함부로 사고 팔고 중개하고 알선하고 매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만 모는 제외된다고요. 상속과 저당. 그러면 12번도 끝난 거죠. 자, 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주택조합원의 지위의 매매, 사채의 매매 알선,
저축증서에 저당은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답은 몇 번이고요? 3번. 13번. 사채 양도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술이 다 틀린 거. 사채의 양도인 양수인 모두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죠. 예. 좀 지위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를 알선하는 행위와 강구하는 행위도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고요. 사채를 양도받은 자가 체결한 주택 공급 계약 있죠?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장관님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5년이 아니라 10년. 그거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장관.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요거는 투기 조장한 거니까 자, 삼삼하게 처벌을 받고요. 14번 똑같은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2번이죠? 앞에서 푼 문제하고 똑같고. 자, 15번 갑니다.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입니다. 요거는 이것만 알면 되죠. 다 끝난 거지. 다 한 거. 자, 이거예요. 등록 사업자는 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공고안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하라? 승인을 신청해라. 이렇게 먼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혜택을 줬으니까 사업주체 너도 의무를 져라 이거죠. 자, 이거에 의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예정자들의 지위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날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신청 가능일. 이때는 입주 가능일을 얘기합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까지는 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그 다음에 용익권 처분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15번 가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된다. 그걸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즉 주택건설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 및 부동산 부기 등기 의무 위반 시 무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 건설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통보한 뭘 얘기한다고요? 입주 가능일. 사업주체가 제한 사실의 등기를 소유권 등기 시 부기 등기한 이후 당해 대지를 양수 제한 물건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당연히 뭐라고요? 무효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기 등기는 대입 주소라고 얘기해줬죠.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보 이렇게 얘기했네. 주보.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함께 부기 등기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16번 저당권 설정 제한에 있어 사업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아유, 짜증나는 문제예요. 자, 3번은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예요. 아니, 사실은 뭐 임차권을 설정한다. 좀 그래요. 네, 그냥 몰라도 돼요. 자, 17번 갑니다. 주택법령상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17번을. 제한되는 시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그럼 안 되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틀렸네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
사업주체의 파산, 합병,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저당권 설정 등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 등기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 조항에 포함시켜라. 이거 아까 옆에 보면 신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취해주는 태도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맞아요. 부기등기 시기 대지는 언제 하라고? 입.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전 등기. 틀렸죠? 부기등기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하면 뭐라고요? 무효. 18번 가보죠.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주택조합이래요. 무슨 조합?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은 보세요. 이거 따른다고 안 따른다고? 이거 안 따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입주자 모집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따지면 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되지 뭐.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여태껏 그거 알라고 여태껏 이거 설명해 준 거니까.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더 했다가는 잘 모를 것 같아. 자, 여기 우리 책에서 보니까 여기 공급에 관련돼서 지극히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몰라도 돼. 그거 이 기본적인 큰 테두리 있죠? 이 기본적인 큰 테두리를 몰라. 근데 막 여기 있는 걸 알려고 그래. 아우 됐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니까. 자,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요 전체적인 줄거리 같은 거 있죠? 요 정도에서만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